안녕하세요. 달빛 따로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이 읽기에 적당하고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서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만이라는 5학년에서 이제 6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춘기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그 친구네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그 친구네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그 다음에 이제 정만이랑 정찬이라는 이제 어린 동생이 있어요. 찬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말을 하지 않는 친구인데 이제 그래서 엄마랑 아빠의 그 걱정이 크죠. 근데 이제 만이가 찬이를 잘 돌봐줘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 일을 할 때 이제 만이는 학원에를 대신 이제 가지 않고 찬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착한 누나예요, 그죠? 친구들이랑 놀기에 바쁠 텐데 이제 어린 동생을 잘 돌봐주고 또 좀 대장부 같은 엄마의 말도 잘 들어주는 그런 착한 딸입니다. 그 엄마의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게 그려지는데요. 엄마는 막 굉장히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여성분인데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엄마는 집에 곳곳에 명언을 붙여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남이 깨주면 달걀 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된다. 제이 허슬러 라는 이제 명언을 집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이제 마니의 방에는 헬렌 켈러의 명언도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엄마는 성공을 해야겠다고 막 불태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으로 나옵니다. 엄마가 봤을 때 마니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사춘기 여자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뭐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성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별로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딱히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믿음직한 딸이니까 동생도 잘 돌봐주고 그래서 이제 든든한 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마니는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랑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엄마가 그 아빠의 어떤 승진 때문에 사장님의 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고 이제 수혁이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 친구랑 또 막 친하게 자기를 엮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찬이도 돌봐야 되고 또 문제의 앵무새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앵무새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데요. 선생님 잠깐 말했다시피 그 엄마는 아빠의 승진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아빠의 사장님이 아빠는 회사의 사장님이 마니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막 그 사장님네 앵무새가 마니네 집에 오게 돼요. 그거를 이제 동생 찬이가 어떻게 그 앵무새를 갖고 온 거예요. 집에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마니네 아빠는 그 앵무새가 그 사장님네 어머니인가 할머니가 굉장히 아끼고 있는 앵무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근데 이제 돌려주는 과정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 앵무새를 돌려주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상황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앵무새를 한동안 이제 마니가 데리고 키우게 되는데 선생님 사실 앵무새를 여기 이제 그려진 앵무새를 보면서 조금 어떻게 앵무새를 집에서 키우지? 선생님 사실 좀 새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앵무새 이름이 한비예요. 한비. 이 한비 앵무새는 털도 막 빠져있어. 그러니까 그 털이 빠져있다는 거는 뭔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한비는 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앵무새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사장님 집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마니가 그 수혁이라는 그 사장님네 아들을 알게 되는데 그 수혁이네 그 엄마는 그 어떻게든 마니랑 수혁이를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막 안달인 거죠. 그러니까 마니는 또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폭발해서 엄마를 한번 싸우게 됩니다. 근데 마니에게는 다행히 이제 그 자기의 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모가 있어요. 그 이모는 엄마의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 이모네 집에 가서 한바탕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니가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다가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나는 너무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모한테 한탄을 하는데 이모가 그때 그런 말을 해줘요. 너는 별 걱정을 다 한다. 나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 두드리며 누워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모 그건 당장만 좋은 거지 영원히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모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야
넌 영원한 성공, 영원한 행복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성공한 부모 밑에 태어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면 다 행복하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마니는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혁이를 떠올리게 돼요. 수혁이는 굉장히 돈 많은 사장님 집 아들인데 별로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거든요. 늘 움츠려 있고 말도 잘 안 하고 답답하죠 자기도. 선생님도 요즘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모의 말을 선생님이 이제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런 생각도 들고 마니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일시적으로 행복한 게 행복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가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결국 엄마도 엄마가 그렇게 성공하려는 이유가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한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늘 뭔가 움츠려 있는 것도 있고 찬이는 찬이대로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너무 그게 큰 걱정거리지만 찬이는 또 찬이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이는 많이대로 걱정거리가 있고 우리는 늘 걱정거리를 안고 살지만 분명히 인생은 그 가운데 행복이라는 게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어떤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은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 다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나는 뭐가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뭐가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이 요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과연 앵무새는 돌아가게 될까요? 선생님 이제 읽으면서 과연 이 앵무새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도대체 수혁이는 왜 그렇게 우울한 걸까? 마니는 왜 친구랑 이렇게 성격이 좋은데 왜 친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게 된 걸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뒷부분을 내용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읽는 책들을 부모님들도 같이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특히 어린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은 서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제일 큰데 왜냐하면 그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이미 다 지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고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의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잘 풀어져 나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선생님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마니는 딱히 마니가 이제 여기서 다 잘하는데 방학 숙제를 끝끝내 하지 않습니다. 방학 숙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꿈에 관련된 책을 이제 세 권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독후감을 써서 내는 건데 마니는 내 꿈이 잘 모르겠으니까 읽을 책을 고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끝내 숙제를 못 하다가 결국에는 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이제 좀 찾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은 마니의 꿈이 앞으로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꿈인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보내는 일상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알기 마니가 하는 거예요. 마니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는 나무들 사이로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는 게 정말 좋다. 숨이 차서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이상하리 많지 행복해진다. 몸이 가벼워지고 온종일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선생님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요즘에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4월달부터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꾸역꾸역 나가게 되는 이유는 그 아침에 어떤 그 공기를 맞는 거? 아침 햇살을 기운을 받는 게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지 않더라도 내가 산책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또 뛰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의 기운을 맞아보는 경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시간, 그 고요함이 주는 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좀 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과연 마니는 앵무새를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마니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결국 이 앵무새는 사건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게 만들어주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서 이 책에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그런 재미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유진쌤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